진짜 모잉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네, 수능이 끝났습니다. 자, 다들 수능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자, 우리 아마 다른 제2외고 선택 안한 친구들은 그냥 빨리 끝나고 갔을 텐데 제2외고까지 보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선생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수능 어떻게 나왔는지 살짝 선생님이 총평을 한 다음에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총평. 자, 우리 언제나처럼 발음 파트, 문법 파트, 회화 파트, 이제 문화 파트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발음 파트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딱히 내가 발음 파트 이걸 다 맞추겠다라고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단어 중에서 가장 쉽고 많이 반복됐던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성조를 막 그리면서 열심히 연습하지 않고 철자를 다 외우지 않은 친구들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철자 고르기는 소가 나왔어요. 우리 소 같은 경우는 소고기 쌀국수, 버버에서 항상 베트남 모르는 친구들도 알고 있는 수준의 단어이기 때문에 퍼보 다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못 고르는 친구는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조 문제가 조금 겁먹을 수가 있었던 게 보통은 한 글자짜리 이제 그림을 가릴 수 있는 명사에서 나오는데 두 글자짜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쉬운 우리 박시 이따 거의 첫 시간에 배우는 이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잘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음 문제는 이제 1, 2, 3번에 보통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음 문제에서 보통은 좀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출제자분들이 쉽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어휘 문법 파트예요. 자, 일단은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 선생님이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9평이 조금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수능이랑 같이 해서 이제 9평에서 나왔던 그 새로운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9평이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9평보다는 쉽게 나왔어요.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때 6평은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9평은 좀 우리 친구들 공부했으니까 이런 유형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살짝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수능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평이한 난이도가 출제됩니다. 항상 그렇게 반복이 되었는데요. 역시 올해도 그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자, 어휘, 동사, 다이어 문제 같은 경우는 9평보다 쉬웠어요. 그래서, 문법을 혹은 단어를 아주 많이 알지 않아도 우리가 좀 독해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어휘 보유력이 있다면 풀수 있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옳은 문법 고르기는 9평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9평은 보통 어렵게 나오니까요. 자, 옳은 문법 고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봤을 때 해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를 통해서 아, 이 법칙에 어긋나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총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약간 잘하는 베트남어 만점을 먹기 바라는, 받기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10%의 학생을 위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긴 했다. 하지만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어순 문제는 9평보다 쉬웠어요. 어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오던 틀을 좀 버리고 그 비교급에서 나오는 바람에 뭔가 이거 어순 문제마저 비교급 문제 아니야?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살짝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 외의 문법, 종결사나 구문은 9평과 비슷한데 조금 더 선생님 생각 약간 쉬웠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9평도 좀 쉬웠어서 이 부분은 비슷하다고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진 않을 것 같고 내년에 공부할 친구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해서 뭐 이거 캐스트를 보고 있을 텐데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어쨌든 여기 문법 파트를 문제를 맞으려면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단어만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법 총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진짜 다 맞을 거다. 하나도 안 틀릴 거다. 하는 친구들은 시험 강의를 꼭 듣고, 난다 맞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법 문제 맞출래 하는 친구들도 시험 강의를 꼭 수강하도록 하세요. 개념 강의는 약간 회화 부분과 발음 부분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원한다면 시험 강의 꼭 클릭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 우리 가장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회화 파트.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은 점수를 낼수 있는 부분이죠. 자, 평이한 난이도로 매우 쉬운 편이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은 우리 회화 파트는 주제별로 한 문제씩이 나오면서 그 주제별로 우리가 단어를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난이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주제별로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주제 하나 공부하면은 이제 한 문제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뭔가 이번 수능은 주제 하나 공부하면 두세 개까지 맞을 수 있도록 비슷한 느낌의 쉬운 문제가 많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금 공부 개념 강의 해줬던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매우 쉬운 편이었지만, 뭐랄까, 선생님이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단어 정리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병원이면 병원, 호텔이면 호텔, 뭐 직업이면 직업, 음식이면 음식. 단어 정리가 안돼 있으면 못 풀어요. 단어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주제별 단어만 정리해도 풀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각 유형별로 어휘력이 필요해요. 주제별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혹시 독해 연습을 좀 꾸준히 한 친구들한테는 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잘 풀려?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회화 파트는 전체적으로는 쉬웠다. 하지만 단어를 정리 못한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화 파트. 자, 문화 파트 이번 수능 참 재밌었어요. 뭐랄까,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글이면은 좀 뭐야, 이런 게 베트남 문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낯선 주제들이 몇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날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익숙한데, 벤탄시장, 바찌우라든지, 대농축제, 특히 동성동고, 이 뒤로 갈수록은 뭐나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베트남 맞아? 할 정도로 좀 깊은 문화적 그런 그 테마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능에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이제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상식 수준 좀 이상으로 좀 탐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자, 물론 여러분이 뭐 베트남 문화를 완전히 싸그리 네, 격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좀 부분들도 예를 들면 베트남의 전통 문화라든지 베트남의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깊은 주제였어요. 근데 일단 문제를 떠들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긴 했어요. 그동안의 문화 문제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내가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수 있는가? 이런 건데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수 있고 문제 자체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지만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비교 대조 하면서 단어를 좀 조합해 보면은 답은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회화 파트 같이 좀 쉬운 편이고 그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해놓는다는 거는 이 단어가 그 본문에 있는 단어가 선지에 나오면 보통 그게 답이 되거든요. 그렇게 찾아주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화 문제의 특징은 독해력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만 알고 독해력이 없으면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채로 약간 찝찝한 마음으로 답을 고르는데 그게 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같은 경우는 내년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우리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베트남 문화 치면 좋은 영상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틈틈이 들여놓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총평 마무리하고 우리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